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한두 번은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봉사입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것이 피곤하고 또 때로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 가지가 교회 생활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꼭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권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태해지게 되고 영적 게으름을 피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때로는 내가 열악한 환경에서 내 설 것도 부족한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물을 드리며 성교하는데 구제하는데 많은 헌신을 했을 때에 나의 이 작은 수고가 천년이 지나서 천년 후에 우리 혈통을 나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나의 수고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우린 기꺼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1500년 후에도 하나님은 내 작은 이 수고를 기억을 하셔서 우리 가문의 1500년 후에도 내 자손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설아에 주신 이 자녀에 대해서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별 탈 없이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한결같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에 나타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요약하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다윗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현재 저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2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5세 때에 하나님의 지명을 받게 되었고 그는 나이 30세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나이 70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렵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살다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제 점점 이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고 그런 백발이 이제 성성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축출했습니다. 내쫓아버렸습니다. 힘없이 내쫓긴 이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이 다윗을 누가 도와주면 이 압살롬에게 역적으로 몰리든지 아니면 반역자로 몰려서 집안이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자가 된 이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은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윗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무도 이 다윗 가까이 누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기회주의자들이었던 그들은 나이 많은 다윗 쪽보다는 젊은 청년 압살롬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은 다윗을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훗날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런 목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이제 왕위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이제 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돌아갈 때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는 말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32절과 33절에는 동일하게 소개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개하였더니 공개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너에게 그대로 대접해주고 내가 너에게 보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윈 얘기를 하시려고 성경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줬던 바르실레. 그런데 다시 다윗이 왕위에 복귀하면서 그가 공개해 주겠다는 이 말은 너는 심는 대로 내가 거두게 해주며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시대는 다른데, 연대는 다른데, 장소는 달라도 복음대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도와주었더니, 헌신했더니, 내가 힘이 되어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나도 너를 위해서 그것을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까지는 여러분이 남부로는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진 헌금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헌신하며 금식까지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의 결과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우뚝 서게 하셨고 세계 227개국에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손 되도록 축복이 함께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때 이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 사무엘하 19장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팔순입니다. 나는 갈 수가 없으니 한 사람을 천거를 하게 됩니다. 그 천간 인물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김함이라는 아들을 천거했습니다. 제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김함이라는 아들은 바르실레 아버지의 헌신을 통하여 이 다윗 왕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가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다윗과의 역사의 거리는 약 천년 전이었습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약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예레미야 41장 17절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김함이라는 곳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게롯 김함이 어떤 곳일까요? 분명 바르실레의 아들 이름이 김함인데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김함이라는 곳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베들레헴 지역을 지나갈 때 그들은 지친 몸으로 그들이 쉴 곳을 찾았을 때 게롯 김함이라는 이곳은 여관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밖에 없는 여관인데 바로 이 여관이 누가 세웠느냐 하면 바로 바르실레라는 아버지가 다윗 왕을 섬겼던 그리고 바로 이 아버지의 아들 되는 김함이 세운 여관이었습니다. 다윗 시대가 천년 전이었는데 BC 586년에 예레미야 41장 17절에 게롯 김함이 있는 이것은 약 400여 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다윗 왕을 따라왔던 이 김함은 베들레헴 근처에다가 이 사람은 여관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수백 년을 이어서 이 바르실레의 이 가문은 여관을 하게 됩니다. 시대는 흘러갑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약 천년 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가축우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뜻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2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에 만삭이 된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요셉과 함께 찾아간 그곳에서 여관에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이곳에 그 당시에 호적을 하러 올라온 고향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관은 만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여관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기를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바로 이 여관이 누굽니까? 천년 전에 다윗을 섬겼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이 다윗을 위해서 수고했던 바로 실내의 그 후손입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관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김함의 자손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태어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년 전에 그 조상들이 심었던 그 헌신, 하나님은 기억을 하셔서 이 지상에서 가장 복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집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벌기 바빠서 세상 일 하느라고 조상들이 심었던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자손들은 받을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가운데에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설아의 자손이 마치 김함의 자손이 세상일 바빠서 돈 벌게 바빠서 집 앞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듯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귀한 믿음, 아버지 어머니의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자손에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그 자녀를 찾아갔더니 세상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안타까운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김함의 자손은 지금 하나님이 그 집 앞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 시대에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딘가요? 사도행전 7장 3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40년 광야를 가르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란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은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를 도와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팔 붙들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고 난 후에 그로부터 10장이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오면은 17장과 18장 사이에 아론이라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불을 끌어내렸습니까? 그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습니까? 무슨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모세 팔 붙들어 준 것밖에는 기록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최초로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모세가 내려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 자리는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는데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무조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능력이 있느냐 머리가 나쁘냐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아론 집안을 선택하셔서 지도자 제사장 집안으로 삼습니다. 이로부터 15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누가 보면 1장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으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엘리사벳, 그런데 성경은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1500년 동안 모세파라면 붙들어 줬는데 이것 때문에 1500년 동안 이 아론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 됩니다. 1500년 동안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축복이 옵니까? 아론이라는 조상으로부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복음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내가 붙들어 올렸습니다. 교회를 내가 힘이 되어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교회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1500년 후에도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세례 요한이라는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 40년을 가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텐트형이었습니다. 40년 광야를 가면서 이 사막은 보통 폭염이 40도까지 달아오르는 곳입니다. 이곳에 성막 일을 하는 집안이 세 집안이 있습니다. 이 세 집안 가운데에는 이제 성막이 텐트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조립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고 가죽으로 만드는 덮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뚝을 또 세웠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반하고 책임지는 집안들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7장 7절에는 첫 번째 게로손이라는 사람들의 집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물을 운반할 때에 수레 두 개를 주시고 소 네 마리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운반할 때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성물들을 걷어서 얹어놓기만 하면 수레 실어놓기만 하면 소가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맨몸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막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민수기 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라리라는 집안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소 8마리에 수레 4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성물을 관리했냐면 천막이나 가죽, 그리고 말뚝 같은, 그리고 천막을 매는, 잡아먹는 이런 줄이었습니다. 끈 같은 것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 일을 성전 일을 하면서 한 집안은 대단히 가혹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 일이 민수기 7장 9절을 보게 되면 고하시라는 사람들 집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어깨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깨 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가장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전부 쇠붙입니다. 고아 사람들이 메고 갔던 것들을 보게 되면 민수기 3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고개를 맸고 그리고 상을 맸으며 등대를 메었고 단들을 메었다고 했습니다. 정고개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법계입니다.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괴를 짜서 순금, 황금을 안팎으로 전부 다 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덩어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혼자서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메고 가야 합니다. 왜 무거운 것을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고 가면 되는데 가벼운 것들은 전부 다 수레에 실게 하시고 가장 무거운 일은 금속을 메고 가게 합니까? 혼자서 감당하기도 힘들고 네 사람이 메고 갔을 때 모래바닥을 40년 걸어가야 하는 것들은 발목이 모래에 쑥쑥 빠집니다. 혼자 걸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상이 있습니다. 바로 떡상을 말합니다. 떡상도 역시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금으로 안팎으로 쌌습니다. 이것도 역시 혼자서 갈 수가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살구나무 형상으로 순금, 황금 등대인데 일곱 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메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웠던 것들이 제단이 있는데 이 단들이 무엇이냐면 노제단이 있습니다. 이 노제단은 가장 무겁고 무거운 제단입니다. 노수로 안팎으로 때마다 싸버렸습니다. 네 사람이 메고 가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제단이 바로 이 노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역시 조각모로 해서 황금으로 쌌습니다. 같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에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다른 직분 받은 분을 보면은 대단히 편안합니다. 대체적으로 일할 때 수월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분을 보면 똑같은 교회 안에 봉사를 하는데도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늘 힘들게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고된 일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계셨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했던 이 고아 사람들 40년을 이 일을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들을 한께서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고앗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이 고앗 할아버지, 다시 말해서 이 고앗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므람 아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게 되면 바로 모세가 태어났고 아론이 태어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게 맡기셨던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은 너의 이 수고를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후손에게, 다시 말해서 고핫의 손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교회 생활을 분명 낭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수고하는 것이 첫째는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그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에게 1000년이 지나가도 1500년이 흘러도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는 이런 복을 받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내가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계속해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오늘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시는데 그 수고의 값을 누구에게 갚아주십니까? 자손 태도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던 한 촌부가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들 틈에 섞여 있을 때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밤새 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채를 서신 우리 주님은 온몸이 걸레같이 너덜너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군중들 틈에 섞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구레네 시몬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로마 군병이 군중들 틈에 있던 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끌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억지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앉으려고 했습니다.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의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됩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그 십자가를 지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주님 몸된 교회에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순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프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고대 역사를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알렉산더 이 아들은 로마의 유명한 자가 되었고 루프라는 아들은 베드로와 함께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전설 같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나의 어머니라. 바로 이 루포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바로 이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더니 자식들을 하나님 축복하셨고 온 가족을 다 종양받게 만듭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기에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위해서 질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 말을 어느 곳에 가든지 강조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썩었습니까? 아닙니다. 빙산이 일각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진실한 믿음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진실한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숨은 봉사하는 많은 성도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1000년이 흘러도 1500년이 가도 여러분 심은 하나님의 헌신과 수고는 반드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저는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